아시죠? 아시아의 여신 한혜리. 19살의 혜성 같은 나타나서 탑 배우로 뜨고 CF 퀸으로도 대박까지. 그 나이에도 서구형 몸매는 여전한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출연한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아휴, 영어 단어 10개 알까 말까 할 텐데 말이죠. 갓지! 몇 년째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그룹 센스의 리더. 최근에 솔로라도 대박을. 갓지윤의 터져버린 열애설, 피동과 마에돌 연하남과 또 터진 스캔들. 이번에도 장난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아시아의 여신 톱스타 한혜미와 인기 아이돌 그룹댄스의 갓지윤의 백만 안티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한혜미.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언니, 아줌마. 아이, 그냥 우리 옆집 사는 스타예요. 이날 밤 지윤의 개인 촬영은 지금 잠이 오냐? 터졌다, 스캔들.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아, 어떻게 걸린 거야? 센스 리더 박준우 씨가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박준우 씨! 고실장, 우리 커피 마실래? 커피는 됐고,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하는 말은 말이냐, 밥이냐? 당연히 말이지. 아니, 그러면 자제 좀 했어야지. 쭈쭈바 간 거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안 해. 아, 내가 안 해. 아니,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아니, 뭐 커피나 맥주 같은 거? 어이구, 잘났다, 잘났어, 정말. 아유. 잘났지, 그럼. 몰라. 준다, 준다. 하나, 둘, 셋. 아, 나 진짜 잘 나왔어. 대박! 왜? 또 지진이라도 났어? 어, 났지. 내 심장의 지진! 지윤 오빠 스캔들 터졌다. 그래. 한혜미랑 사귄대. 한혜미? 야, 완전 아줌마! 사람이 늙을수록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떻게 양심도 없냐? 완전 미친 거지. 야, 난 이 사람 반대야. 결사 반대! 순딩이 우리 오빠. 다시 뺏자. 야, 초딩이냐? 아직도 아이들 타령하게. 먼저 간다. 오케이, 씨.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거짓말이잖아. 말해줘, 해봐요. 한소, 울어? 야, 다른 애 아니야? 아닌데. 분명 한소였어. 근데 한소가 왜? 그러네.
아니야, 한 손 맞아보는 거야. 야, 가자. 한인이자. 아, 야, 나 살집 한 거 아빠 님 밑에. 아, 나? 나. 지금 연천장 분위기는요, 박지윤 씨의 팬클럽과 한은미 씨의 팬클럽이 서로 대치하는 현장 분위기. 아, 나 치마 깍대기야, 나 진짜. 야, 박지윤 씨 대박! 야, 인터뷰 떴어, 지윤아빠! 제가 고백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혜미 씨에 대한 악플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미! 졸라 멋있어. 아,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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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서 아닐 거야. 어, 아빠! 어, 카프님이? 어, 아니,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밥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먹었지? 아이고, 저 싸가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아이고. 아, 예, 대표님. 예, 예, 이따가 제가 만나보려고요. 예, 예. 아니, 아니,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요, 뭐. 예, 예. 누난데, 여자? 이 새끼, 이거 중2병이야, 중2병. 이건 약으로도 못 고쳐. 어, 왜 그래. 너무 그러지 마. 귀엽잖아. 귀여운 것 같아서, 아유. 빠져가지고 지금 눈치도 없이. 야! 야! 뭐야! 백! 좋아. 다음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가씨로 사는 6학년 8반 김명숙이에요. 김명숙 할머니. 할머니, 연예인 어디까지 보셨어요? 아, 저 할리우드 미국 가서 그 상도 받고 한 그 한혜미. 우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S의 최고민요. 한혜미 씨. 그거 다 뽕이라 얘. 가슴이 절벽. 아이고. 뽕이 막 절절절 떨어지는데. 아, 꿈이 넣었다고. 요새 팬티에도 실리콘이 달려가지고. 예? 내 그거 브라자인 줄. 아,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숙 할머니 신청곡은요? 세계 최강 크루센세 자 너네 싸. 그나저나 김영숙 할머니 목소리 굉장히 젊으시네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갔다 온다. 전화 끊어. 이게 다 끝났어. 네? 끝났다니 뭐가? 아씨 끝났잖아. 아씨. 아, 줘봐. 갑지연에 놀려줘 아내미. 졸라 꼴도 보기 싫어. 사라지라고. 아 죄송합니다. 68세 할머니는 아쉽겠네요. 청조야. 게시판 좀 보자. 그 말도 안 되는 코너. 한혜미 주제 파악도 못한다. 늙은 여우 주제. 넌 안 늙을 것 같니? 한혜미 숨가 뽕인 줄 알았음. 그게 소지 사람이야? 100% 자연산. 한혜미 10년 전에 강남 노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 죽소거든? 이거 아는 거 우 실장이랑 나랑 닥터 강밖에 없지 않아? 어, 그렇지? 혹시 아, 난 아니야. 미쳤어 내가 식군데. 잠깐만, 이거 아이디 어디서 말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이런 자연산을, 어? 어디서 양식 지금이야? 나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정 변호사, 연결 좀 해요. 뭐하게? 악플러들 고소하게. 몽땅. 헐, 진짜 다 고소했나 보네? 야, 이거 봐, 지 가슴샷까지 올렸어. 근데 크긴 크다. 이 여자 독하네. 우리 잡히면 어떻게 돼? 막 감옥 그런 데 가는 거 아니겠지? 설마.
흔들리지 마. 같이 살고 까지고 다 같이 가는 거지. 우리 우정. 크로스! 야, 야! 야. 고소사건 접수? 왜? 왜? 뭔데? 어머, 나도 왔어? 난 안 왔는데. 나만 그런 거야? 아니지? 나만 걸렸어? 말도 안 돼! 아, 깜빡했다! 아, 나 오늘 학원 가는 날인데. 아, 깜빡했네, 깜빡했네. 아, 가야겠다. 이제 그럼. 안녕, 안녕. 나도 집에서 피하는. 넌 또 어디 가? 나도, 그럼, 나도 가야 돼. 아, 넌 집이 욕인데 어디 가? 야! 그래. 간다가. 설마 죽이게 하겠어? 감히 악플을 달아? 증거 있나 뭐? 어이, 무적중 비행. 다 있으니까 불렀지.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줌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갓지우님이랑? 혹시... 좋아하지, 너도? 아니거든요? 헤헤, 요새는 개나 소나 다 아이돌 타령이라니까. 개나 소나? 그럼 그쪽은 갠가 손가? 나? 우리 지훈 씨가 나한테 강아지, 강아지 하던데. 어? 나 그럼 갠가? 아, 장난! 니들은 만나면 싸움이야. 박의사 딸 정상 아닌 것 같아. 안 되다고 말 좀 해. 다들 지하에 기억 안 나? 폐인 돼서 이민 갔지?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당장 헤어지시죠. 한스타, 그거 진짜야? 13살 연아. 이번엔 진짜야. 애 엄마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쪽팔려. 저게, 야! 너 일로 안 와. 참아, 니가 좀. 사춘기잖아. 아니, 아무리 사춘기라도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저래? 소원이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야, 한선. 대회 갈 만 없지 않았어. 한번 해봐. 너 이번에 입상하면 테니스부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알았지? 야, 어디 갔어? 한혜민에? 아, 아니, 안 갔어. 근데 왜 그래? 뭔 일 있어? 다크서클 장난 아니다는. 아, 말해봐. 뭔 일? 그냥 엄마랑 싸웠어. 야, 나도. 난 어제도 엄마랑 자주 맞았다. 아, 이 나이에 맨날이야. 좀 크면 괜찮아지겠지 뭐. 그냥 빨리 졸업하고 독립해야 돼. 그러고 나서 세계 최고의 탑스타가 될 거야. 아, 근데 하긴 나도 공부 진짜 안 하고 난 변호사 되고 싶어. 아, 한수, 너는? 나? 내 꿈. 그냥 엄마? 평범한. 소풍 김밥 싸고, 같이 마트 가는? 헐. 아, 뭐야. 다른 거 없어? 왜? 너네는 엄마 되기 싫어? 어? 뭐야? 오늘 학부모 배식이야? 목요일이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시겠다. 아, 지겨워.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떡볶이?
어머, 야, 설마 땡땡이 치라고? 야, 가자. 아, 떡볶이. 아, 네. 땡땡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뭐야? 야, 혜나가, 차 돌려. 좀 늦으시네, 한소은 어머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소은이 엄마예요. 아, 소은이 어머니셨구나. 이쪽으로. 그래도 학교 앞까지는 갔다고 하더라, 한스타. 애들이 너무 많아 겁을 먹었다나, 뭐. 누구는 그 의상으로 학교까지 오는데. 정신없이 온다고 옷도 못 갈아입고 갔는데 많이 창피했어? 아니, 멋있었어. 아, 깜짝이야. 뭐 그런 걸 얼굴에 붙이고 다녀? 얼굴이 작으니까 남네, 남어. 야, 땡땡이 진짜 걸렸다며? 뭔 상관이래. 상관 있지 왜 없어? 너 내 번호 줬다며? 미쳤니? 네 실수 안 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몰라? 실수 좀 막으려면 저런 거 살 때 하나 더 사면 어디가 덧나나? 돈도 많으면서 하여튼. 이건 선물 받은 거지. 하나도 안 어울려. 난 뭐든지 잘 어울려. 애들이나 차지. 갓지우 사귀는 것도 그렇고. 한스타는 좀 주책 맞아. 뭐? 주책? 아이고, 또 시작이네. 야, 사춘기 10년만 더 하면 암 생기겠다, 어? 한스타 어차피 갱년기 아니야? 갱년기 10년이랑 툭 쳐. 쟤들은 내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또 싸우지. 엄마, 얘 싸가지 봤지? 어? 아주 그냥 따박따박. 엄마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잔소리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 아유, 그만들해. 둘 다 그냥 똑같구만. 아, 박여사.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서들 싸워? 내일이 무슨 날인데? 몰라! 너희들이 다 해! 무슨 날인데? 몰라.
미역국 끓인다며. 아침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차두고 좀 먹자. 너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성장기거든. 그런 거 많이 먹으면 가슴 안 커. 조그만 게 가슴 사용은. 파스타가 내 가슴에 보태준 거 있어? 이게 진짜 보자부자니까. 딸아이들이 엄마들이 쌀 자고 이렇게 알아서 척척 알아 사다 준다는데. 파스타는 아는 게 뭐야? 야, 난 돈 벌잖아. 네 팬티 한 장 얼마 사는 줄 알아? 어? 한혜미다. 한혜미 씨? 맞죠, 한혜미? 어때? 어, 어머,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다. 한혜미, 한혜미. 한혜미? 야, 한혜미였나 본데? 영광이에요. 야, 이거 아니야? 맞네, 맞네. 야, 한혜미 여기 있네. 야, 어딨어, 어딨어. 야, 빨리 가보자.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내리자입니다, 내리자. 다시 다스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 아니야? 조용히 해. 우리 반 친구들인데 한 사람 마주치면 오, 소름. 왜? 아 그게 왜? 다치면 사생팬이야. 한사 가루 만들어 버리네. 맨날 손톱 깔아. 벌도 묶는다고. 둥둥이 무슨 깡팬이야? 들어가. 뭐? 그럼 왜 들어가? 그럼 뭐지? 이리 와. 그냥 큰 거고. 얘들아 잠깐만. 야, 야, 한입이도 먹고 나가자.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떡볶이 제대로 사줄게. 어? 매운 걸로다가 오늘은 파이어 파이어 질러 봐야겠어. 아? 떡볶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진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박여사. 박사 박사. Happy birthday to you. 앉아 앉아. 아, 자세히 좀 봐봐. 어머 어머 SJ 어려서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치킨이야? 한스타 소은이랑 있을 때 같이 치킨 한번 뜯게 하려고 내가 시켰지. 기억 안 나? 소은이가 6살 땐가? 소은이 치킨 잘 먹는다고 너 치킨 CF 찍고 집에 있을 때마다 같이 먹고 그리고 살쪄서 일 뚝 끊기고 그랬었나? 그래 네 엄마가 그랬단다. 나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먹을래? 응.
소은아, 햄이 가슴살, 가슴살로 줘. 햄이 살찌면 떡기 때문에 안 돼. 아, 떡대는 무슨. 아, 안 먹어.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떡대는 무슨 떡대. 아니, 누구 닮아서 떡대를 그냥. 캐스터. 오. 가만히 있어. 아, 왜? 네 입에서 소은이 이름 나온 게 몇 년 만이냐? 옆집 얼음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님 좀 살찐 듯. 진짜? 설마. 미안. 아, 실수야. 이게 진짜. 아, 진짜. 실수 같은 소리 한다. 아, 진짜 실수야. 깜빡해. 자,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야. 강제. 지은 형이랑 사귀는 아줌마다. 아줌마? 아줌마 왔는데 엄마가 7층 사는 아줌마 미쳤다고. 엄마가 언제? 엄마가 그랬잖아, 미쳤다고. 아, 왜 안 내려가나. 아이고, 이놈 꼬라지하고는 하여튼 알아줘야 돼, 한스타리. 어? 한스타 왜 이러냐. 응? 아, 놀라. 왜요? 좋을 때다. 아! 아이씨! 언제부터 튜브 때라고 했는데 그대로야, 어? 엄마, 여름에만 튜브 산다는 편견은 버려. 아이고, 그렇게 일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귀찮은 년이 아주 그냥 손톱이 미친 년 마냥 이게 뭐야? 귀신이야? 엄마, 이건 내 쓰레기야. 쓰레기겠지. 아, 그렇게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력서는 어떻게 쓰나? 너 혹시 그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력서에 막 낙서나 하고 장난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엄마, 우리 왔어. 안녕하세요. 왔어? 학원 시간 맞춰서 꼭 가. 또 땡땡이 치면 알지? 알았어. 들어와서 놀아. 너도 일 좀 해, 일. 아, 한소 이따가 한예민씨 같이 갈래? 거긴 왜? 스캔들 반대 집회 있잖아. 아, 근데 연애는 둘이 하는데 너무 한예민만 잡는 거 아닌가? 야, 당연하지. 오로빠 콩깍지 한예민이가 깠는데 당연히 책임져야지. 야, 니네 곧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해?
조만한 것들이 무슨 연애네. 시비 걸지 마. 이력서에 낙서하고 장난친 거 내가 다 잃은다. 증거 있어? 증거? 이력서에 무슨 낙서나? 어, 있다. 어우, 여기 있다. 뭐냐고 싸운 거야. 내가 이렇게 바보 한심한데 우리 엄마 오죽하겠어, 그치? 야, 너 어디 왔어?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잡히게 되면. 아, 너. 못 쓰겠지? 어, 너 일로 안 와! 에휴, 낙서해야 되는 공부나 해라! 어, 진짜! 어? 뭐야, 저 새끼? 못 찍는 거야? 야, 장미야! 같이 가! 야! 안녕하세요. 저기, 연결해. 네. 저, 혹시. 안 사요. 아. 어, 저기, 합세! 지금이 거의 완고야, 완고. 어. 근데 좀 진행하면서 좀 다듬어 보려고. 완고 확실히 나오면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감독님, 하나미 씨 오셨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이에요. 내가 이따 저녁에 다시 전화올게. 어? 그 참, 그,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시나리오. 어, 완전 괜찮던데요? 역할이 저랑 딱이에요. 아, 다행이네. 혜미 씨가 좋다고 하면 뭐, 반은 된 거지 뭐. 맛있게 드세요. 네. 아까 그 자료 준비 그 하라 그런 거 다 되면 얘기해줘.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왔다 가셨나 봐요? 아, 이번 그 영화에 대해서 그 묻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나 조감독 때 혜미 씨랑 같이 찍었던 그 영화 이야기도 하던데. 옛날에요? 옛날에 무슨 얘길. 나 이번 역할 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혜미 씨. 어머! 김 기자님! 요즘 기사 잘 보고 있어요. 한혜미 씨. 참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 옆집 사시는 분이 한혜미 씨 늦동생. 어머 들어갔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례가. 그럼 다음에. 뭔 소리래요? 늦동생이 어쩌고저쩌고. 몰라. 뭐라고? 어쩐지 요즘 계속 눈에 보이더라. 이걸로 아직 안 될까? 대 그런 걸로는 좀. 머릿속에 온통 특종 생각뿐이라던데.
저기 혹시 저 아닌데요. 7초 맞죠? 아 맞다. 7층에 오바이트 치웠나? 오바이트? 야, 그 한스타님께서 어제 술에 떡이 되셔가지고 7층 그 입구를 물? 아 알죠? 어? 아 다행히 치웠네. 가끔 남자 모델들이랑 그 파티도 하던데 어제가 그날이었나 봐요. 사진 볼래요? 김지연인데 몰래 찍는다고 개고생했어요. 그래? 파티 자주 해? 6층은 이사 갔어요. 천장이 무너졌나 봐요. 하도 뛰어서. 근데 넌 어떻게 그... 아, 잘 아냐고요? 제가 옆집 살거든요. 옆집 이웃. 아,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맞아, 정리 좀 해놓고 있어. 어? 어디 갔는데? 아까 한스타네 빨리 정리하다가 못 해놓은 게 있었어. 잠깐. 내가 할게. 아이고, 언제부터 그런 거였다고. 맞아 해놓고 숙제는 하고 있어. 아, 내가 한대도. 박 여사가 맞아 정리하고 있어. 알았지? 야! 아이고, 저 똥깔나. 겠지. 이게 오빠가 마신 건가? 혜미 씨는 어딘데? 벌써 집 앞이라고? 어, 잘 들어가고 전화할게. 너 옆집 중딩? 뭐야? 공항이라며. 아니,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자. 이건 뭐야? 열어봐. 공항이라고 해서 나는 오늘 못 볼 줄 알았지. 우선 열어봐봐. 뭐 이런 걸 준비했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게 이게 보자보자니까 진짜.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너 뭐 훔쳐간 거 아니야? 어? 봐봐. 아니 혜미 씨 살살해요. 아직 호기심 많은 나이잖아요. 아
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 나가라고. 가. 이제 말했죠. 야 중둥이, 경찰 오면 곤란해지니까 빨리 가라고. 애한테 살살해요. 애 아니거든요. 어? 소은아, 너 여기서 뭐해? 무슨 일이야? 야, 소은아! 야, 소은이 많이 늘었는데? 근데 이렇게 혼자 쳐서 늘겠어? 지금까지 혼자 했어요. 전부. 왜 없어? 응? 아까 이리로 왔을 텐데. 아, 나또 갔어. 아, 오겠지 뭐. 제가 가면 어디 가겠어. 너또 소원이랑 한판 했지? 내가 걔 친구야, 한판하게. 아니, 지은 씨 같이 와 있는데 숨어있다 나오더라고. 소원이가? 왜? 뭐라 그랬는데? 아이, 별말 안 했어. 나가라고 했지 뭐. 아이, 지은 씨는데 딸이라고 오픈할 수 없잖아. 어이구, 그럼 그놈을 내보내야지. 네 딸을 쫓아내. 네가 그러고도. 어이구, 아우, 아우, 연합이야. 아우, 나한테만 그래? 어이구, 똥 깔라야 진짜. 어휴, 내가 진짜 못 살아. 나도 엄마나로 타고 싶다고. 소은아, 소은아, 힘들지? 쉬었다가 해. 자, 땀도 닦고 이거 좀 마셔. 아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꿈에서도 엄마를 찾아? 아, 짜증. 가슴 사이즈 70에 A. 못 외우면 써놓든가. 지독하게 지독. 엄마, 너 대화 좀 쳐주라. 내가? 응. 지독하게 지독해. 어디? 어디부터? 어디. 알겠죠. 어떻게 그래? 변했다고 내 사랑이?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당신.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선배 먼저 유혹했어요. 아이, 엄마. 좀 더 어리게 착한 척하는 불려시, 안 돼? 알았어. 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선배 먼저... 아이고야, 못해먹겠다. 응? 썩을려니 평주고 약주네. 어떻게 진정을 해? 나도 초강지처인데. 제발 진정하세요. 이런 느낌이 안 드냐고. 아이고 안 해. 아이고 못해. 아 진짜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네, 잘 됐다.
너 대사 좀 맞춰줘. 얼마 줄 건데? 5만 원. 콜. 자, 봐봐. 이 씨는 감정이 제일 중요해. 된장녀로 살던 언니가 형부한테 버림받고 왔어. 가난한 친정, 부자 형부, 된장녀 언니. 느낌 알겠지? 언니는 아이를 가져도 키울 수 없어. 모성애도 사랑을 토대로 생기는 건데 언니는 사랑을 할 줄 모르잖아. 왜?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그건 용기가 없었어. 엄마 죽어가는 거 볼 용기가 없었다고. 아니, 그건 용기가 아니라 외면이었어. 자식을 키우면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수천 번도 더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언니는 외면할 거야. 아니야. 너 어렸을 때 몰라. 어른들은 착각해. 몸이 어리니까 생각도 감정도 어릴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그거 다 착각이야. 더 섬세해. 더 열이 나고. 아, 성훈아. 아, 이 상황 잘 생각해봐. 너 감정 너무 지나치잖아. 알았어. 우리 더 섬세해. 더 열이 나고. 훨씬 낫다. 야, 소은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야, 감정이 그냥 확 몰려오는데? 예! 난 다 줬어. 내 시간, 내 시간. 내 돈, 내 돈 전부 너한테 다 줬어. 좋아. 너 내줄게. 어? 아니, 난 괜찮아. 첫인 같아. 뭐 하냐? 이거 봐.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져. 아, 넌 죽어, 갔더니. 아, 어? 저 새끼 그 변태? 저 새끼 겁도 없이 또 와. 언니, 왜? 너 이 변태 새끼 죽었어! 야! 거기 스탑! 너 씨 뭘 그렇게 찍어대는 거야? 내 몸매가 그렇게 예뻐? 누구? 나? 내놔. 아, 이 학생들이 지금 아씨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야, 집에 가 빨리! 안 되겠다 얘들아.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넌 조용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알겠니?
마음에 안 들어요? 김 기자 그놈 터뜨릴 스캔들은 마음에 들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 혜미 씨 최고예요. 어? 이번 영화 끝나면 제2의 오드리 헵번 되는 거야. 만인의 연인.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애들 제대로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거 갑자기 못해. 난 혜미 씨 믿어요. 우리 혜미 씨 사리분별 잘하니까. 소은이 영리하잖아. 똑부러 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 예, 예, 예. 아, 그럼 제가 그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씨, 처음 잃어버려가지고. 뭐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혹시 휴지 좀 있으면 좀 여기 밑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딩, 너 그 팔찌 어디서 났어? 샀어? 아, 누가 줬어요. 거짓말하지 마. 야, 너 아직도 혜미 씨 집 들락날락거리냐? 아니거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팔찌 내가 준 거야, 혜미 씨한테. 나 도둑 아니에요. 나 갈래. 뭐야, 왜 안 열려?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주인 만나서 물어보면 하긴 되겠지. 뭐래. 지은 씨. 어, 누나. 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시티엔터 갔다가 우연히 들려. 아. 근데. 아줌마. 근데 이거 제가 훔친 거예요? 야, 아줌마란. 뭐 훔쳤다기보단. 갈취라고 할 수 있지? 갈취? 안 되겠네 진짜. 박여사 미역국 끓여주겠다고 하였어. 야야 맞아. 이거 내가 준 거 맞아. 아 하자 귀찮게 해서. 그래? 진짜? 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
벌리 다 봤으면 너 얼른 나와, 어? 책임져요.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영화는 보여줘야죠. 야, 저리 가서 앉아, 응? 저리 가. 왜? 앞으로 꺼면 저리 가. 아, 진짜. 우리도 앉아, 지은 씨. 오디션? 무슨 오디션? 너 나한테 관심 좀 가져. 나 은하랑 오디션 신청했잖아. 김정호 감독 차기작 언니의 스캔들. 역시 베니스의 왕자라. 날 알아본 거지. 나 어제 영화관에서 갓지훈 봤는데. 봤는데? 얼굴이 너무 작고 감정이라는 게 없어. 완전 그 팝콘만 먹는 알파고야, 알파고. 야, 그럼 너도 갈아타, OX. 난 이제 관심 없어, 아이돌. 그냥 잘생긴 게 싫어. 뭐야, 그럼 나도 싫어? 안 돼. 아유, 좋아, 좀 더 화사하게.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좀 더 다정하게 해볼까, 다정하게. 더 따뜻하게.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쁘다, 그렇지. 가스, 가스. 좋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방 여기다 둘게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 언니도 수고했어. 네, 근데 쟨 사춘기인가 봐. 아, 차가워도 너무 차갑네. 아니, 쟤 말을 못해. 진짜? 저렇게 마스크는 좋은데 드라마는 못하잖아. 유학 부작용. 연애한다고 까불다가 지네 엄마가 유학 보냈잖아, 강제로. 엄마가 너무 극성이면은 실어증? 그 걸릴만해. 뭐 그런가? 아유,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혜미, 너 조카 있다 그랬지? 아까 이거 협찬에서 잠깐 챙겨준 건데 우리 조카랑은 사이즈가 안 맞아. 나만 해. 야,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마음이 서워. 얘, 어여 따라 들어가 봐. 아, 기집애. 옷 벗으면 꼬라지하고 이렇겠지. 응? 여자가 돼가지고 머리 맞는 게 그게 뭐니? 남이사. 아, 그 테니스 요즘도 쳐? 아니, 이거 청담동 샵에서 사왔는데, 아, 뭐, 출 때 입든가. 아, 이게 뭐야. 내가 병아리인가? 이 사줘도 진짜. 아, 입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어디서 뻥을 쳐. 협찬인 거 뻔하구만.
위약금이 3배. 남는 것도 없겠다. 아쉽다. 나 이 스카프 좀 빌리자. 하나 사라니까. 알았죠. 이게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송은이 이름이 여기 왜 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니까? 엄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설마 네가 이렇게까지 최악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 너 송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너 네 딸내미 초경이 언젠 줄 알아? 아니, 좋아하는 음식, 색깔, 취미 하나라도 아는 거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유학을 보내겠다고? 어휴, 똥깔라. 어이구. 나한테 잘해준 거 이것 때문이었어? 야! 오, 러브짱? 아, 내놔. 오, 야, 한수 남친 생긴 거? 아니야. 아, 빨리 줘, 줘. 장난 아니야, 나. 아유, 왜? 야, 나 보자! 야, 나 진짜 죽을래? 내놔. 침대가 내놓으라고. 야, 잡고 있어. 근데? 야, 그거 소원이 러브타니까. 아, 야. 야, 괜찮아? 야, 너 좀 심한 거 아니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니들이 뭘 알아. 야, 한소! 넌 우리가 친구기네? 야, 우정? 크로스? 웃기고 있네. 소은아, 나 대사 좀 쳐줘. 아, 싫어. 야, 좀 해줘. 짜증나. 가라고. 아, 좀 해줘. 너 이거 잘하잖아. 나 오늘 기분 별로야. 나가. 나쁜 년. 배 아파서 나면 뭐해. 크면 싸가지가 없는데. 낳기만 하면 다야? 키워야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나 여기 더 있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나야말로 죽겠어. 하스타 때문에. 친구도 꿈도 다 없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살 거야. 차라리 유학 보내줘.
중딩이 어디 가서 혼자 산다 그래? 너 영어 할 줄 알아? 몰라. 몰라도 여기보단 낫겠어. 헛소리 하지 마. 안 보내. 못 보내.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친구 없어? 사겨. 꿈? 찾아. 또 뭐? 뭐가 필요한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라고. 너라도 다 하라고. 난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이 엄마가 다 해줄 거라고. 어젠 우리가 심했어. 미안해. 야, 아파. 아프라고 또 이러는 거야. 아, 아프다잖아. 너도 아프든가. 아, 나이는 왜 때려? 뭐, 나이만 생각. 야! 야! 너네 나 왕따 시키냐? 162, 163, 164번 들어오세요. 야, 니네 차를 내. 우리 차 괜찮아. 우리 하러 갈게. 갈게. 160번. 여기서 64번. 여기서. 아, 저 따라온 거지. 화면은 잘 봤네. 이미지 괜찮지? 연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아, 눈 딱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요. 나 소중하니까. 저기 학생? 네? 여기 프로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이름이 뭐지? 오디션 참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죠. 아직 남은 오디션도 많은데. 한소은. 제 이름이에요. 해볼게요. 연기. 할 수 있겠어요? 네. 대신 한스... 아니...
한혜미 씨가 제 상대 역 좀 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한번 해줘요, 혜미 씨. 저 친구 궁금한데.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요.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알아? 운동회 날, 소풍 날, 애들 다 엄마랑 손잡고 오는 그런 날 말이야. 5월 5일 엄마 아빠랑 손잡고 놀이동산 가는 애들이야.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알아? 내가 원한 건 그런 거야. 그냥 엄마를 엄마라고 평범하게 부르는 거. 그게 다였다고. 평범한 엄마. 용기라도 해보지 그랬어. 세상 모든 엄마들 다 달라. 요리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마음도 다 다를까? 지 새끼 사랑하는 거 그건 다 똑같아. 잘 모른다고. 자신만 아프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 말 한마디. 밥 한 끼. 그게 단데. 낳지 말지. 차라리 버리지 그랬어. 내가 유학 가면 다 괜찮아져? 내가 사라져야 다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 사라져줄게. 난 폭탄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아우 좋아. 좋아. 너 가서 빨리 뭐해. 빨리 잡아. 연락처 받아와. 아 잠시만요. 제 절친이에요. 전화번호 제가 드릴게요. 마시면서 먹어. 감사합니다. 아줌마, 떡볶이 왜 이렇게 매워요? 떡볶이가 매워야지. 그리고 떡볶이만 맵나? 세상이 원래도 매운 거야. 이거보다 더 매워요. 야, 한수! 너 왜 그렇게 카톡을 씹냐? 떡볶이 쏘겠다더니 혼자 먹어?
야, 절로 가 있어? 아? 같은 날 한소가 빠지면 서파지. 주말이라 엄빠 놀러 가셨구나. 은하랑 나는 허락 받았잖아. 나 한소, 넌 허락 받을 필요 없겠다. 그치? 아, 아무튼 들어와 들어와 파리 투나. 혹시 몰라. 쉿. 떡볶이를 제대로 못 먹었나. 라면 있어? 어디로 갈까? 맛있는 거 사달라며. 그냥 아무데나. 어디 아파? 괜찮은 거예요? 나 아플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지은 씨, 나 할 말 있어. 응? 옆집 중딩 기억나? 근데 한소는 집 왜 나왔어? 맞아. 니네 엄마 잔소리도 안 한다며. 진짜? 그 집은 천국이겠네. 그래서 나온 건데. 보긴 좋았구나, 한소. 우리 엄마는 진짜 눈만 뜨면 잔소리인데. 야, 그게 관심을 받는다는 거잖아. 아, 한소, 너 관종이냐? 관심 받고 싶어서 집 나오게? 근데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무관심이 진짜 관심일 수도 있어.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무관심이 관심이냐? 야, 너네 내 비밀 궁금하다 그랬지? 응? 갓지훈이랑 사귀는 한예미. 한예미? 우리 엄마야, 한예미. 뭐? 뭐? 엄마? 엄마? 태어나니 엄마가 한예미고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갓지훈이라니. 와, 대박. 진짜 완전 부럽다. 나는 니들이 더 부러워. 평범하게 밥도 먹고. 야, 평범하긴 너 우리 엄마 못 봤어? 장난 아니야. 아니, 저번에는 고무장갑을 냉동실에 얼리더라? 그걸로 나 때린다고. 아, 갓지훈 오빠가 아빠라니. 아, 진짜 얼마나 좋은가. 야, 니네 아빠 배 나왔어? 우리 아빠는 요새 완전 아저씨야. 그래서 불쌍해. 죽을까봐. 야, 우리 아빠는 머리털도 없다. 야, 탈모에는 어성초가 좋대. 어성초? 어성초 있어. 어성초. 배는 나오고 머리는 빠지지. 우리 집은 일주일째 가래야. 우리 아빠 당근도 안 먹는데. 뭐야? 몰라. 야, 잠깐!
샴푸 사러 왔어요. 이런 변태 새끼가. 야, 미안아. 에? 이거 카메라인데 어떡하지? 아, 그거 그냥 거기 둬. 나 절대 못 움직이겠지? 절대 못 움직여. 안 들어. 치자, 좀. 야, 근데 이거 치워야 되지 않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좀 쉬다. 좀 쉬다, 쳐. 아, 저 새끼 뭐야? 데뷔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아이를 가졌는데 지울 수가 없었어. 성훈이 내 딸이야. 이제 엄마 노릇 하고 싶어. 지은 씨한테 미안해. 내 손 놓아도 미워하지 않을게. 말기만 하면 딱 맞다. 여기만 맞추면 벌써 날이 샜다. 야! 빨리 다 집에 가! 빨리 너네 가! 빨리 너도 가고, 야! 야! 다들, 야! 너 빨리 올라가! 야, 이것들이 무슨 여기서 잠을 자고 그래, 어? 여기 놀이터야, 이거 아니야! 어? 튜브가 왜 저기 있지? 어, 뭐야! 튜브 왜 움직여? 어? 살려주세요! 저 변태 새끼 너 오늘 딱 걸렸어, 씨! 어? 야! 이만대로! 뭘 봐! 내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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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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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보내야 돼. 에이씨, 근데 저 어디 간 거야? 친한 친구 누구 아는 애 없어? 뭐냐고? 애가 집을 나갔는데 내 집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김밥 싸고 있었는데. 맞다. 김밥.
하지 않는다니까. 응? 저 잠깐만. 소은이 어디 있어? 예, 여기 있네. 어, 소은이. 맞네, 맞아.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대박. 아, 여기는 한침에도 못 흘려냐? 한수, 응? 이번엔 진짜 네가 쏘는 거지? 그래. 야야야, 서팀장! 야, 하라미한테 딸이 있어? 어이? 이거 뭐야, 김팀장이 보냈는데? 누구 본지 모르겠는데? 딸이요? 딸 있대! 뭐야, 보낸 사람 없어? 잠깐만. 뭐야? 누구 딸이야? 딸이 있는데? 딸? 야, 한번 써봐. 갑준이랑 사귀는 한인이. 한인이? 우리 엄마야. 뭐? 엄마? 소은아, 니네 엄마 왜 실검 1위냐? 뭐가? 테니스장인데? 이것도 뭐야? 응? 갑준이랑 사귀는 한예미. 한예미? 우리 엄마야. 뭐? 엄마? 다음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중등부 예선 4조 32강 1회전 7경기 민혜진 선수와 한소은 선수의 경기는 한소은 선수의 불참으로 민혜진 선수가 16강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불러서세요. 이거 안돼 안돼. 혹시 주황색깔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좀 불러서세요. 아유,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좀 대답해 주시죠. 기다리는 자리에서 말할게요.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역시 나와봐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태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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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소은아! 야, 소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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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가시죠, 하스타. 나 안 가. 하스타, 빨리 가자. 어? 이러다 진짜 큰일 나. 가자. 어? 나 안 숨어도 돼. 안 숨길래. 하나미 씨, SNS에 올라온 음성과 내용이 사실 맞습니까? 15년간 딸이 있다는 거 숨기고 활동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부.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던가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안기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운이 아기 때 이후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서운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저 서운이한테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건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이 사실을 숨긴 건 너만 거 아닙니까? 속이지 않았습니다. 혜미 씨는 다 이야기했어요. 옆집 사는 중학생, 내 딸이라고. 제가 준 선물도 소은이에게 주고 같이 극장에서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혜미 씨에게 딸이 있건 없건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냐고. 한혜미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저 은퇴할 겁니다. 은퇴한다고? 저 톱스타 한혜미 말고 이젠 소은이 엄마로 살고 싶어요. 은퇴 못 하려고 저거 되냐? 애 엄마랑 똑바로 보내세요. 누구 엄마야? 누구야?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 마요! 우리 애미 욕할 거 없어요! 지 아빠한테 버림받은 아이 어떻게 지켰는데? 어?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미국까지 도망가면서 그렇게 지킨 집단 이라고 숨기고 키우고 싶었겠어? 얘 속이 오직했겠냐고. 엄마 한서훈이야,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존재를 숨긴 그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미역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김밥 한 줄 제대로 못 막,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정작 나한테 미움만 받는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 고마워. 나 키워줘서 버리지 않고 낳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때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정말 많이 컸다. 고마워. 그리고 많이 사랑해. 우리 딸. 터져버려. 한혜미 시험 부탁. 엄마가 잘할게. 네, 그렇게 한스타, 아니 한예미는 스타라는 화려한 이름을 떼고 한소은의 엄마를 거듭나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네? 땡땡이요? 또요? 한소은, 너 또 땡땡이 쳤다며? 3시까지 무조건 집으로 오라며. 오늘 7교시인데. 아이고, 아니 넌 애 시간표도 모르고. 아이고, 저 똥깔라. 야, 한손, 너 그런 거 그만 먹어. 키 안 커. 아, 그럼 물 먹으라고. 엄마가 해주는 건 도저히 못 먹겠는데. 왜? 이제. 한손, 너 성적이 이게 뭐야? 23등? 25명 중에서? 야, 저번엔 24등이었는데 아유 일등 올랐다 얘. 헤헤. 헐. 한손, 너 옷 똑바로 안 벗어둘래? 한손, 밖에 나갈 때 이거 좀 발라.
한손! 너 여자애가 머리 말리는데 그게 뭐니? 한손! 지금이 몇 시야?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한손! 소은아! 야 한손! 야! 야 한손! 소은아! 야 한소! 너 오바? 또 아이돌이야? 얘 공부나 하고 맨날 아이돌 타령은 너 이제 고딩인데 대학 안 갔거니? 엄마! 이러려고 은퇴한 거야? 은퇴 번복하고 다시 연예인 하면 안 돼? 아무래도 계속 시나리오 들어오는데 컴백 어때? 뭔 소리야! 이제 와서 컴백은 무슨 컴백이야? 아니면 차라리 유학 보내줘! 어? 호주 갈게!